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코너인데요.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미라 아나운서가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미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순서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먼슬리 종목 배틀 한 달 뒤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인데요. 과연 지금 어느 전문가의 종목이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전문가가 제시한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실 시청자분들 계시면요. 지금 이 순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먼슬리 종목 수익률 3위를 기록한 전문가는 누구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은성 팀장님의 하이닉스가 4.7%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전문가들 중에서 3위를 차지하셨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1,000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어서 2위 전문가는요, 11%의 수익률을 거두고 계신 제5대 총통님이십니다. 현재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수일은 9월 24일, 현재 매도일은 10월 21일까지 보유하실 예정인데 현재 56,400원을 매수하셨지만 현재가는 무려 6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를 기록한 전문가님은 누구이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성희 연구원님의 기업은행이 무려 14.7%의 수익률을 기록하시면서 전체 전문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2,800원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매수일은 9월 20일이셨고 이 종목의 매도일은 10월 15일입니다. 현재 목표가인 16,000원은 이미 달성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박성희 연구원님. 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청자 참여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월은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이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대장주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 1번은 삼성전자, 2번은 LG전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 투자 법칙 2차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현재 유니온, 아토 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 스타 Q&A 시간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규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위클리 종목 배틀이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거라면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게 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한 달 뒤 전문가가 출연하기 전날까지의 수익률을 겨루게 될 텐데요. 자, 한 달 동안의 중기 배틀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어떤 전문가를 따라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잘 판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먼슬리 종목 배틀을 점검하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 갖고 나오셨던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하이닉스였는데요. 좀 전에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코너에서 3위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한 4.7%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무방하겠죠? 네, 일단 뭐 하이닉스는 제가 단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가가 2만 원대를 바닥권으로 형성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쪽에 배팅이 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약 지금 1조 원대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역시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성장성 둔화 우려감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성장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 하이닉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결국 이제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서 실적 발표가 한번 때려준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강한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김승일 연구원님의 연휴정보통신은 현재 한 3%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지만 결과를 보기까지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우성 팀장님은 디지텍 시스템 역시 IT 부품주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은 세방전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봐야겠죠. 먼저 정우성 팀장님의 디지텍 시스템 오늘장에서는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14,700원 이 가격대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세방전지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29,65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먼저 디지텍 시스템을 고르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신 건데요. 네. 역시 IT 부품주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코스닥을 점검해드릴 때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철저히 보면 IT 부품주 중심으로 좀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렇듯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29,400원대였는데 올해 저점이 약 12,00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주가가 하락한 만큼 실적도 안 좋았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아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됐다는 것은 향후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IT 어떤 관련 제품들이 연일 보면은 사실은 그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리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터치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고사양화되면 고사양화될수록 터치 패널이 좀 널리 보급이 되면서 이 기업 역시 터치 패널의 어떤 성장 속도와 맞추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의심은 치워버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된 이후 계속 하락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12,000원대를 주가 저점으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고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만큼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IT 부품주 중심 그리고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컸던 디지텍 시스템의 어떤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디지텍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한 달간 수익은 얼마나 더 날 수 있을까요? 목표가, 손절가도 말씀 부탁드리죠. 네, 목표가는 일단 조금 짧게 17,500원을 잡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17,500원이면 5월 말 이후부터 7월 초까지 약 두 달가량의 어떤 행보장세의 어떤 고점이 17,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기는 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좀 짧게 17,500원으로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손절 주가는 좀 길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하락했던 만큼 제가 볼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어떤 손절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길게 가지 않은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12,000원 올해 저점이었죠. 8월달에 형성했던 저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절가는 12,000원, 목표주가는 17,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치패널 업체 디지텍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블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은 한 주 동안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도 거래소내 종목을 들고 나오셨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거래소내 있는 종목입니다. 세방전지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왜 선택하셨나요? 일단 굉장히 전방 산업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가가 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면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그 자동차 납축 전지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글로벌 5위 업체라고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뭐 스마트 그리드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이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요. 이런 에너지가 좀 남는 것을 계속해서 납축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쪽에 대한 그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의 그 PER 수준이 한 5배 정도밖에 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퍼주를 좀 공략할 때 전방 산업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가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크게 확산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최근 3일 동안 좀 쉬어주는 흐름인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단기 상승 이후에 이틀 동안 쉬어가는 건 눌림목. 그리고 직전에 저항을 의식한 쉬어가는 그런 상승 N자형의 패턴이 충분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수급적인 모습에서도 최근 어떤 외인과 기관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매수세의 주비 어느 정도 좀 나타나주면서 추세를 굉장히 좀 강한
우상향으로 터닝을 해주고 있는 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충분히 좀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 목표를 좀 크게 좀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주당 한 6,000원 정도, 한 20% 정도는 뭐 한 달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쪽 회사의 그런 밸류에이션 가치로 본다라면 충분히 한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야지 좀 합당한데 너무 한 달 안에 뭐 그 정도의 가격을 가기에는 상당히 좀 난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의 그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본다라면 뭐 한 26,000원에서 27,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종업종에 비해서 PR이 낮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세방전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는 36,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먼슬리 종목 배트 시간에 들고 나온 두 종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이었는데요. 역시 우리가 산 가격이 14,700원이었었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김생일 연구원님의 먼슬리 종목 배틀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29,650원인데요.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 27,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 종목은 4주 뒤 여러분들께 결과를 말씀해 드리게 될 텐데요. 10월 28일 날 발표를 해드립니다.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가께서 나오실 때 또 이렇게 진단해 보는 시간도 갖고 있으니까요. 늘 증시전략센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013-3366-0111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128,800원에 40% 물량을 갖고 계시다고요. 26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9월장 들어서 연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떨까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뭐 쉽게 예단하기 힘들지만은 예.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일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일단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결국 이제 포스코가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포스코의 설비 투자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내화물 및 로 정비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매출액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광양의 화성공장 위탁 운영 등으로 실적 목표치가 연일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주가가 사실은 연초에 약 4만 원대 주가였거든요. 4만 원대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상승했다 그런다면은 거의 뭐 주가 수익률이 300% 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라 좀 감안한다면은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연일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매수 단가를 본다 그런다면 사실 128,800원이라 그런다면은 너무 매수 단가가 좀 높다. 즉 그 추격 매수가 너무 좀 강하지 않았냐라는 한 가지 아쉬움이 좀 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지만은 조정 없이 추가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40%라고 말씀하셨는데 40%라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비중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매수의 어떤 기회를 조금 놓친 것이 수익성을 조금 낮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 좀 아쉽지만은 현 시점에서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중 축소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13만 원대를 지지한다 그런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비중이 일단 너무 많으시고 주가가 13만 원을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포스코 캠텍에 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생일 연구원님께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김승일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셨던 종목인데요. 그때 우리가 샀던 가격대가 3,39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매수가는 더 높습니다. 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0%를 갖고 계십니다. 020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네, 굉장히 네.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지수가 올해 뭐
반도체 장비나 일단 부품주들 뭐 이런 소재주들 쪽으로의 그런 급격한 하락 조정세가 좀 연출이 되었던 게 뭐 6월달 뭐 7월달이 좀 지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여 주었는데 사실 이 종목도 함께 그런 분위기에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희정보통신을 가지고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갈 적에 그동안은 그 LED에 대한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런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의 그런 수율을 조절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점차적으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일정 부분의 가격적인 매력이 생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그 매수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고통이 좀 더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연희정보통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 그동안 그 부진했었던 휴대폰 PBA 쪽 사업을 좀 정리하고요. LED PBA 쪽으로 가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텐진에서의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뭐 장사를 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손익 분기점을 일정 부분 이미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수익성 개선 속도는 계속해서 좀 가파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좀 동사가, 그런 매출처가 뭐 삼성전자의 그런 90%, 나머지가 뭐 LG전자나 뭐 소니, 이런 쪽 이라는 것을 좀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수급적인 부분 외인과 기관의 그런 매도 공세가 따라와주고 있어서 다소 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약간 성장과 뭐 수익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예. 자, 종목 이어서 바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자 참여가 조금 저조한 관계로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고요. 추가적인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기셔도 저희가 발빠르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온이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니온을 매수하신 분은 2793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8,840원이시고요. 비중은 10%를 갖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네, 일단 뭐 8,840원이면은 사실은 적당한 매수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유니온의 적당한 매수 단가는 약 7,600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았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추격 매수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중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훼손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최근에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타난 것이 바로 증시에 희귀금속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이 희귀금속 바람을 타고 결국 이제 유니온이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니온 같은 경우에 희귀금속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약 3분의 1을 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희귀금속 시장의 증가는 유니온에게도 하나의 어떤 그 큰 어떤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유니온이 올해 실적을 보면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도 연일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직도 주가는 고평가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고요. 그러니까 수익 대비 보면은 주가는 적정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산 평가 대비 엄청난 저평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유니온이 가지고 있는 OCI 지분이 재밌습니다. 이 유니온이 보유하고 있는 OCI 지분이 유니온 시가총액의 두 배가 넘거든요. 예. 그런 의미 좀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OCI의 어떤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유니온에게 자산 가치 상승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만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수급이 최근에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면 계속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다만 9,000원대 또는 만원대가 넘어간다 그런다면 주가는 이제 과열권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표 주가는 오히려 9,500원 위로 넘어가면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생일 연구원님께 아토를 드리겠습니다. 아토를 사신 분은 7546님이시고요. 6,800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 상담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좀 수익을 보고 계시죠? 앞으로 대응 전략 짜주세요.
약간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일정 부분에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토하면 워낙에 뭐 잘하는 그런 반도체 부품주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화학 기상 정착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 CVD라고 하는데 이쪽 CVD에서의 그런 삼성전자의 수혜를 계속해서 안으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 뭐 이런 부품주들 쪽으로 약간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좀 치고 가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의 상승 동력이 다소 약해 보이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너무 좀 크게 설정을 하시기보다는요. 약간 좀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서 한 7,700원이나 7,800원 정도의 그런 단가를 준다라면 계속해서 차익시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전 그 상반기 때 우리가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왜 그렇게 뭐 강한 시세 탄력을 좀 보여주었는가 좀 살펴보면은 그동안 반도체는 뭐 50나노에서 뭐 40나노, 30나노 이렇게 좀 갔었습니다. 즉 미세 공정을 하였는데 이런 미세 공정을 하게 되면은 미세 공정을 할 때 뭐 50나노에 들어가던 게 뭐 30나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자 반도체 장비가 하나가 들어갈 게 두 개씩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갈 게 네 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매출과 뭐 수익성은 계속해서 향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굉장히 급격한 주가의 그 탄력이 좀 일어났었고요. 최근에는 어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약간 투자를 일정 부분 좀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상승 동력이 상반기 때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 수준이 약간 뭐 7,170원인데요. 이쪽 부분에서 약간 저항대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성에 대한 그런 매물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따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좀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연장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더 차익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토를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해주신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일제히 강하죠. 지수가 영 고점을 갱신하면서 증권주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이 오늘장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삼성증권을 매수하신 분은 5만 8천 원에 사셨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잘 사셨고요. 비중은 10%를 갖고 계신데요. 291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언제쯤 타 종목으로 또는 현금화를 해도 될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일단 증권주가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예. 시장하고 궤도를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증권 역시 국내 대표 증권주 중에 하나로서 결국 이제 증권주의 어떤 상승세에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증권은 65,700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65,000원대를 지지한다 그런다면은 삼성증권의 주가는 70,00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5,000원 지지한다 그런다면은 70,000원. 70,000원대 가면은 이제 비중이 30%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65,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도 필요한데요.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그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로 도입을 하면서 이제 퇴직연금들이 결국 이제 증시에 흘러들 가능성이 큰데 퇴직연금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그런다면 삼성증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기업답게 가장 많은 임직원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연일 유입된다 그런다면 삼성증권의 성장성에 가장 큰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대형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삼성증권 쪽에 무게중심을 맞출 필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삼성증권 지금은 6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전략 내세우고요. 그리고 들어 말씀드렸지만 단계식입니다. 1차적인 목표주가는 7만원, 2차적인 목표주가는 75,000원인데 이 7만원과 75,000원대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보유 전략 유지하고 만약에 7만원대의 주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대밀린다 그런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즉 차익 실현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스타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